슈가요? 슈가는 요즘에는 사실 액세서리 같은 것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좀 남으려면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고. 작품의 세계는 원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쁘진 않지만 오케이. 친구를 만나서 놀기, 당구를 치거나. 그렇지, 이거 내가 이겼다. 야, 니 진짜 뭐 했냐 여태까지 살면서. 야, 이걸로 한 3개까지 뺄 수 있겠다. 이야, 뭐 그 인성이라고 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마장동 가서 한우 먹기. 와, 맛있겠다. 속초에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쪽에 되게 맛집이 많다고 들었는데. 맛있게 먹을게요. 뭐예요? 맛집 투어인데요. 이연복 선생님의 목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전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쉴 때는 뭐 그냥 혼자 드라이브 다니고 막. 아, 바다. 아, 진짜 이쁘다. 아, 길 이쁘다. 여기 길 너무 이쁘다. 패러글라이딩 같은 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면서 그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게 뛰는 신호가 없이 그냥 바람이 불면 가는 거네요. 아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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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그냥 달려가. 특별한 데 가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좋은 골목이나 이쁜 골목에서 사진을 찍어서 필름 카메라로 찍고 싶고. 좀 이따 올게. 오, 미안. 저희 SF9이 이렇게 특별한 하루를 보내봤는데 일단 저는 정말 재밌었고 또 처음 도전해보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설렜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았죠. 뭔가 저한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차분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이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했던 모든 촬영 포함해서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그냥 제일. 저희가 하고 싶은 것만으로 했던 하루니까 한 번쯤 봐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SF9이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궁금하시다면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봐주세요. SF9의 매력 넘치는 모습 아이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굉장히 즐거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를 보시려면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